내일 좀 신기하지 않았어? 나 내일처럼 생각하고 얘기했어요. 아, 나 지금 뭐 하고, 나 홍산 생쇼한 거네? 아, 이거 바보 됐어, 그냥. 아. 안녕하십니까. 에지티스 외화석 이재원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에지티스 외화석 승찬입니다. 제 고민? 제가 고민을 하나 지어내라고요? 나의 고민인데? 팬인 척하고? 고민은 뭐 재밌는 걸 해야겠네요? 이게 고민이다 지금. 엘츠브가 자꾸 없는 고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창규 형이요? 아, 네, 저 봤어요. 아, 좋다. 재밌겠다. 오. 이 부분 콘텐츠 괜찮다. 오. 식사량이 줄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. 나이가 먹으면 식사량이 준다는데 식사량이 줄지를 않아요.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. 근데 솔직히 먹는 거는 먹어도 돼요. 솔직히 뭐든 막 엄청 많이 먹어도 돼. 다만 이제 운동을 안 해서가 문제인 거지. 운동만 하면은 솔직히 계속 먹어도 나는 상관없다 생각해요. 뭐 먹을 만큼 하고 또 하고 나중에 또 빼면 되죠. 그때 자기가 딱 그걸 보고 느낄 거 아니에요. 그럴 때 이제 빼면 되지. 굳이 막 지금부터 빼라면 스트레스야. 그래서 또 계속 먹어. 스트레스 굳이 계속 먹잖아요. 다이어트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 깊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.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. 남성분이세요? 운동을 하셔야죠.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. 여성분 아니었어요? 운동을 하셔야 돼요. 야, 남성분은 무조건 운동해야 돼요. 많이 드셔도 되고. 근데 이제 뭔가 다이어트라는 강박보다는 건강이 그래도 제일 중요하니까 많이 드시고 또 많이 운동하면 좀 건강하게 좀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. 운동도 많이 하시고 네, 꼭 프로틴도 챙겨 드시고 웨이트 끝나면 무조건 프로틴 그럼 꼭 드세요. 사소한 거요? 유미가 자꾸 저를 닮아가요. 제 딸이 자꾸 저를 닮아가요. 아이고, 은성. 이거 은성이 형 고민 아니야? 은성이 형 고민? 은성이 형 이제 채윤이랑 딸이 있는데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아기 때 엄청 아기 때 산다나이 때는 이제 형수님 닮으셨다고 했는데 점점 크면서 자기 닮는다고 아 이러면 안 된다고 하길래 그런 고민이 생각나가지고 뭐 자기 닮아도 저는 솔직히 아 나도 고민일 것 같다. 만약 내 딸이 낳는데 나 닮으면 봐. 야 이거 큰일인데. 그렇긴 하지. 야 이거 고민. 야 고민. 솔직히 내가 만약 여자면 이쁠 것 같지 않냐? 매력 있을 것 같은데. 너 생각이 뭐? 아니 진짜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. 근데 미의 기준은 되게 다양하니까. 맞아. 근데 또 이게 또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. 잘생기지 않으셨나요? 잘 먹이고 잘 크면은 그게 베스트죠 뭐. 그런 생각보다 어차피 자기 닮은 딸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니까. 그치. 너는 그런 걸 걱정 생각하지 마시고 좀 행복하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. 잘하고 있는 건가? 아 모르겠다. 잘하고 있는 거야? 아 이거 어렵네.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뻐만 많이 이뻐만 해줬으면 좋겠어. 애들 막 혼내지 말고 그냥 뭔가 이쁘게 막 고민 해결. 제가 아직 그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인데 근데 키 성장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아서 키 큰 친구들이 많이 놀려요. 이런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? 저는 영영 클 수 없는 건가요? 와 이건 진지하다. 완전 저 어렸을 때 진짜 고민. 저 완전 키가 진짜 작았었거든요. 원래 키 순서대로 이렇게 쓰잖아요. 저 항상 맨 마지막이었어요. 진짜 잘 먹고 진짜 남들보다 우유를 더 먹고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도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런 신체적인 거는 자기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스트레칭 하면 될 것 같아요. 스트레칭 무조건 스트레칭. 진짜 맞아요. 스트레칭 하면 키 커요. 그죠? 오히려 나는 키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. 키에 대해 나중에 키가 클 것도 스트레스 받으면 또 안 크니까 키가 커야 잘한다는 생각은 좀 뭔가 좀 편견인 것 같아요. 작아도 충분히 남들보다 잘할 수 있고 뭐 작은 만큼 뭐 빠르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클지 안 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이제 하고 있는 야구를 좀 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. 뭐 그리고 또 옆에 주변 애들이 놀리는 거는 얘가 귀여워서 그럴 수 있어. 몇 살이야 근데?
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스트레칭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딱 그러면은 이제 키 무조건 크겠다. 이재훈 선수 그 유튜브를 엘튜브를 보고 그 제 지금 고민을 남깁니다. 네, 이재훈 선수가 꼭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벽에다가 종이에다 썰놨거든요. 근데 진짜 제가 꼭 성공해야지. 찍어주세요. 안 돼요, 이거 안 돼. 뭐예요? 안 돼요. 아니 그냥 제가 하는데 글씨 그냥 크게 쓴다고 하다가 그냥 대충 써가지고. 아. 그 뜻은 정확하게 밝히진 않겠지만 그거를 본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이 정말 저를 많이 놀리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? 아 근데 그거는 진짜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. 지금 친구들이 잘못한 거야 그거는. 명언? 써놓고 좋아 솔직히. 난 나쁘지 않다 생각해. 되게 자기 일처럼 흥분했다. 아 되게 공감가네. 왜냐면 명언 같은 거 다른 고민 상담보다 지금 더 흥분해서 지금 막 여기까지 나와가지고. 아 명언 같은 거 되게 좋은 거 아니야. 솔직히 나는 항상 그 마음 품거든. 아 저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거 있죠. 명성을 쌓는데 20년이 걸려요. 근데 그 20년을 걸린 그 있잖아요. 그 무너지는데 채 5분도 안 걸린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쌓아놓은 이제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쌓으면서 내가 힘들게 쌓았어. 근데 어느 순간에 실수로 다다닥 무너지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항상 그런 걸 경각심을 갖고 사는 거죠. 그냥 명언 좋은 거야 진짜로. 명언이 왜 있겠어. 지치지 않는 거북이는 뭐냐 뭐 지치지 않는 거북이는 아 뭐였지? 맞아.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났다. 꾸미는 거북이 진짜 않는. 아무튼 그런 말 있듯이. 아우씨, 계속. 근데 그거는 애초에 자기가 썼을 때 각오를 했어야 됐어요. 그거 그 쓴 거에 대한 각오를 자기가 했어야 이제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써놓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신경을 안 쓰고. 아니야, 근데 그거는 그걸 솔직히 즐기면 어떨까? 놀리면 아 즐길 수가 없어. 안 즐겨져? 어, 안 즐겨져. 그거 놀리면 안 돼. 신고는 잘못한 거야. 그거는 솔직하게. 저요? 맞아 그런 명언 같은 거 뭐 그런 말 있을 좀 주접던다 주접사지 막 열심히 하면 되지 왜 그런 말 하냐. 나 내가 보는 거니까 뭐 상관없어요. 그런 얘기는 솔직히 튕겨 나가는데 그래도 진지하게 할게요. 지금까지 진지하게 했는데 아, 내 일처럼 생각하고 얘기했어요. 약간 빗대서 말해도 되나? 시험을 보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나?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친구들보다 공부를 좀 뒤늦게 시작을 해서 조금 따라가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나는 개인적으로 슬럼프 왔을 때 그냥 뭔가 진짜 말 그대로 명언책을 많이 읽었어요. 자존감 높이는 그런 말. 슬럼프가 왔어. 근데 계속 그거에 몰두하고 매진해봐. 더 안 된다니까?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제 그냥 런닝을 뛰든가 아니면 한강에서 뭐 계속 멍 때리든가 잠시 그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다른 거를 찾아서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좀 너무 그거에만 얽매이면 또 계속 깊이 들어가니까 그럼 또 나오기 힘드니까. 맞아. 어찌됐건 남들보다 늦었으니까 힘든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거란 말이에요. 어떻게 보면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자기 페이스를 찾고 좀 생각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택 선배님 그랬나? 용택 선배님이 나이가 어렸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게 되게 안 좋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좋은 스트레스라고. 왜냐면 그 스트레스가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위함이니까 발판이니까. 그래서 항상 전 그 얘기를 품고 하고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아 이건 좋은 스트레스다. 그래서 내 혼자서도 이제 계속 그런 얘기 해가지고 내 애초에 이런 얘기를 쓴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고민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다들 성공한 것 같아요. 솔직하게 방법을 찾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분명 잘 될 것 같아요. 언젠가 꼭 무조건 잘 될 거니까 계속 좋은 스트레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 되게 유튜브 하면서 제일 진지하지 않았어요? 나도 되게 진지해. 나도 모르겠어 진지해. 헐 보여주세요 지금 궁금하다. 아, 울어야 돼 잠깐만 누를게요. 그래 재현아 찬이야. 재현아 너 얘기야. 고마워 고민해줘서. 고민 해결해줘서 고마워. 잠깐만 뭐야? 재현아 찬이야 고민 해결해줘서 정말 고맙다. 연대형 질문이네. 안녕. 재현아 찬이야 내 고민
해결해줘서 고마워. 뭐야, 형들 고민이에요? 야, 맞네, 그러고 보니까. 와, 잠시만. 어, 뭐야, 형도 뭐, 언제 찍었어? 야, 현수 형 고민도 있었어. 이게 말이 돼? 아, 나 좀 뭐하고, 나 홍사 생쇼한 거네. 야, 잠시만, 현수 형 고민은 뭐예요? 아니, 이제 우리 그 질문이 뭐였냐? 일단 은성 형은 무조건 알아. 마지막 질문은 누구예요? 창기 형? 아, 이 형 뭐 지금 잘 되고 있는데. 아니, 우리가 제일 거. 잘 되는 사람 아니에요? 아, 창기 형. 이분 잘 될 것 같아요, 이분. 뭐 한 거야, 우리? 아, 소름 돋았어. 아니, 은성 형이 맞았네, 그러면. 야, 나 지금 여태까지 질문 이거 뭐 한 거야, 나 그러면? 내 얘기랑 뭐 한 게 그거. 아니, 우리 바보야. 우리 바보 됐어, 그냥. 아, 나 진짜. 아, 이게 엘티브. 아, 이런 식으로 안 한다, 이거야? 아, 그 키, 그건 누구예요? 어, 대박나 찬이야. 고맙다. 해결해줘서 고마워. 내일 보자. 무석이 형 스트레칭 안 했나 보다. 야, 근데 이거. 무석이 형 정도면 안 해도 돼. 무석이 형처럼 공 잘 던지면 되지, 뭐, 그러면. 와, 쟤 지금 숨고 싶다. 진짜 뭐하냐, 나 지금. 아니, 형들도 유튜브 볼 거 아니야, 이거. 아, 망했어. 아, 바보 됐어, 그냥. 야, 잠시만, 명언 그거 좀 심하다. 야, 맞아, 그거 완전 내 얘기인데? 어, 뭐야, 들으면서도 소름 끼치더라고. 나 내일처럼 생각하고 얘기했어요. 나 이번에 유튜브 못 봐요. 저 안 봐요. 저 안 볼 거예요. 야, 이거 이불킥이야. 진짜 안 봐요. 진짜 뭐 하는 거야, 얘. 아, 진짜. 아, 엄마, 나 어떡하냐, 나. 이번 콘텐츠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열심히 하셨네요, 진짜. 와, 이거는 진짜 콘텐츠 박수만 하나 인정, 이거는. 야, 인정. 진짜 인정. 이거는. 진짜 인정할게요, 이거. 야, 이거는. 나, 와. 와, 너 바보, 와. 진짜 못 믿겠다, 이제 엘튜브. 와, 진짜 어떻게 믿냐. 도망 다닐 거야, 이제. 나 이제 계속 의심만 할 거야.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나 마무리 하니까. 나 마무리 해야 되잖아, 빨리. 나 취소, 빨리. 일단 소름이 돋았고. 그리고 되게. 뭐라 해야 돼, 이거. 와, 진짜. 아, 일단, 솔직하게 좀 얘기하면은 좀, 저희가 진지한 줄 알고 좀 진지하게 임했는데. 재밌게 봐주세요. 아, 근데 일단 뭐. 예, 저는 매운 진짜 좋아요. 지금까지 잘 보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. 알람 설렁까지. 뭐, 설렁탕이야? 지금까지 잘 보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. 재밌게 봐주세요. 고맙습니다.